찜닭에 피 먹어볼까? 두찜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로제의 스파게티 면을 비벼 먹으면 맛있을까? 비주얼은 합격인데 맛과 가성비는 과연 어떨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두찜의 신메뉴 두찜게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랑 매콤이랑 트러플 크림치즈가 3개가 나왔는데 로제는 왠지 꼭 시켜야 될 것 같고 매콤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매콤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핑에 올리브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파게티보다. 근데 또 여기 미트볼도 같이 들어있어서 나 스파게티예요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는 것 같고, 사이드로 치즈 핫도그랑 김말이 새우튀김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로제 먼저. 이거 뭐지? 치즈구나. 되게 떡갈비 같은 맛이다. 와, 근데 이게 22,800원이거든요? 스파게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솔직히 비싸잖아요? 두찜이라고 생각하고 사리로 스파게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가? 근데 맛은 있다. 칼칼한 그 로제 맛이 살아있네요. 면도 뭐 양은 괜찮은데? 더 먹고 싶지만 일단 매콤. 야, 이거 무슨 맛이냐? 되게 익숙한 맛인데요? 진짜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 느낌인데 토마토 스파게티에 두찜을 추가한 느낌? 안에 치즈를 햄으로 돌돌 말아서 튀긴 핫도그네요. 되게 특이하다.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치즈 식감이 좀 별론 것 같아. 약간 서글서글한 느낌? 저 애들 갖고 나는 점토 있거든요. 클레이 막 그런 점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별로네요. 진짜 덥다. 와, 나 뭐 땀 범벅이네. 야,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얘도 얘만의 매력이 있네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 맛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반 정도 먹으니까 좀 물려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손이 가네요. 얘는 물리진 않는 맛이. 아이고. 엄청 촉촉해졌네 사람이. 아,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이거 약간 달고나 색 같아. 아, 달고나 색 같아? 맛있지? 이번에는 저기 뭐가 더 맛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칼칼한 거 좋아하잖아. 고기 이게 훨씬 맛있어? 그랬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자꾸 얘한테 손이 가더라. 그치? 로제는 원래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 그치? 끝나면 먹어야지. 그래.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처음 먹었을 때는 로제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빨리 물리고 자꾸 이쪽으로 손이 가더라. 한번 제 먹방 쭉 보시고 평소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한번 주문을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